1960년대 네. 미국의 랜디 가드너라는 분께서 잠을 자지 않는 실험을 했습니다. 예. 무려 11일 동안 잠을 자지 않았는데요. 가능해요? 수면 중단 이틀째 눈에 초점이 맞지 않았고요. 네. 인지 장애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실험을 응용해서 수면 장애인 상태에서 인간의 인지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대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실험은 네. 잠을 자지 못했다는 가정하에 네. 초점이 안 맞고 시야가 흐려지는 상태를 높은 도수의 안경을 대신 끼고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진 장애물을 피해서 걷는 실험입니다. 한번 안경을 한번 써보시겠어요? 지그재그로 네. 걸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저 되셨나요? 어지러워. 예. 시간을 안 보여. 사람도 안 보여. 예. 잠을 네. 못 자면 이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어, 예. 네. 막 많이 어지러워. 어지러워. 빨리 해주세요. 네. 시작. 예. 이렇게. 네. 그렇죠. 예. 네. 네. 저. 아, 이 밑에만 보니까, 야, 이게 어지러워. 네. 저 멀리 계신 분들은 딱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죠. 지금 보면 11.3초에 네. 지금 장애물을 두 개를 건드리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행님도 한번 해보실까요? 네. 아, 어지러워. 아무것도 안 보여. 좀 그렇죠. 약간 막 흔들려요, 지금. 네. 그럼 시작합니다. 하나, 네. 둘, 셋. 아 근데 예. 가긴 가는데 비틀비틀거려요. 네. 거기 취한 아줌마. 되게 조심해서 걸으셨는데 약간 뒤뚱뒤뚱 걸으시네. 어,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음주한 것처럼 술을 그쵸. 마신 것처럼 이게 비틀비틀거리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바로 이제 써보세요. 그 잠을 못 자면 이렇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한국건강관리협회지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알코올 수치 0.1%와 같은 정도의 상태가 되고 만취죠. 네. 36시간이 지나면 혈압 증가와 염증 반응의 증가로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또 48시간이 지나면 의식이 있지만 잠이 드는 상태인 마이크로 수면, 의식이 혼미한 상태까지 네. 진행을 하고요. 네. 72시간이 지나면 마치 좀비처럼 네. 뇌와 신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면 장애 결코 만만하거나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또 느꼈네요. 네. 예.